그리고 낚시 바늘이 한 개밖에 안 끊어졌다는 건 저... 아이씨 뭐야 이거. 아따 낚싯바늘 안 끊어진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 씨. 아 지금 운영자가 들어와 있나 이거? 나 지금 방금 확인을 못했다. 막 사자가 먼저 보였던 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잘 끊어지는 거야? 516. 아 I'm so cold. I'm warming up a bit. 자 이번 에피소드는 낚시입니다. 그 전편에서 낚시 준비하는 거 봤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낚시 바늘을 만들어야 돼요. 셋업 보겠습니다. 83%면 괜찮아요. 시간은 아 시간이 해뜰 시간이구나. 빨리 가서 자고 낚시 바늘을 만들 준비를 해야지. 오 마이 갓 바람. 바람이 좀 애매한데 먹을 거 있나 보고. 먹을 거 많네. 아 물이 물도 있네. 자 갔다 오겠어요. 일단 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낚시 바늘이 많이 필요하거든. 아, 좀 빨리 좀 빨리. 아, 나 드러운 맞바람. 좀 빨리 가자고 빨리. 여기서 삼사슴이 나타난다면 딱 좋을 텐데. 260일이 지났어. 260일. 이제 낚시 5렙만 찍으면 전 스킬이 다 5렙 됩니다. 얘는 천일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려 양말이 하나 없는데도. 38 광땡이는 내복이 하나 없는데도 477일을 살았지. 얘는 양말이 없는데 477. 얘는 양말이 없는데 264일을 살았어. 충분히 가능하죠. 아, 지금 맞바람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 나 망치 들고 있지. 오케이. 망치가 이제 뗄감하기에는 진짜 최강이기 때문에 저 새 집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다 부셔버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엄청 하여튼 모을 겁니다. 아주 기름통 두 통을 꽉꽉 채울 거예요, 그냥. 빨리 가렴. 빨리 가렴. 언젠가부터 여기서 삼사슴이 안 나오고 있어. 저 새집이야. 어제 벤치하고 이런 건 다 때려 부셔놨고요. 아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거 참. 여기가 낚시하기에는 조금 안 좋지. 낚시하기에는 해안가가 딱 좋은데요. 일단 여기 있는 뗄감을 다 소진을 하고, 네, 안 되면 거기 가서 석탄 그냥 양쪽으로 다 모은 다음에 기절할 때까지 낚시만 하는 거야.
아, 나 바람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여기도 안 뒤졌네. 여기서 만약 찢어진 양말이 나온다면 울 거야. 찢어진 양말이 나오면 울죠. 자, 일단 금속을 얻어야 됩니다. 자, 됐어. 이 정도면 낚싯바늘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뗄감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의자 다 떠있냐 이거? 어떡하냐? 뭐 먹을 것도 딱히 없고요. 네, 벤치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려요. 빗자루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이것도 다 부셔버려. 그만. 이거 밥 먹어야겠는데? 사람 부시다가 이 등발을 할 수가 있어. 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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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가방. 오케이 됐어요. 아 이거 될까? 이거까지 됐어. 거의 다 집 하나는 박살냈어. 하나는 박살 냈고요. 옆집도 박살 내야 돼요. 일단 피로도를 좀 높여준 다음에. 아 근데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먹을 게 없어. 좋아 이 정도만.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뗄감을 지금 다 옮기지 못할 것 같아. 자, 일단 자, 좋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자, 또 부셔야 됩니다. 싹 다 부셔야 돼요. 아, 이런 건 또 안 부셔져요, 또. 아이고 됐어. 이제 무게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빨리. 더 빨리. 아, 왼쪽에 삼사슴이 안 뜨네. 터가 저기야. 여기다 일단 뗄감을 다 갖다 놓고요. 낚싯바늘하고 낚싯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허허, 어느 안전이라고 늑대고기 따위를 먹는단 말인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네. 곰이나 무스 같은 거 먹지. 아니면 사슴. 사슴도 1000칼로리 아니냐? 자, 왔어요. 자. 31개. 오케이. 더 모아와야 되지? 자, 일단 낚싯바늘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오 마이 갓. 낚시 도구를 만들러 갑니다. 지금 낚시 도구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낚시 레벨이 몇 레벨이지? 아, 2레벨밖에 안 돼가지고 낚시 끊어줄 낚싯줄이 끊어줄 확률이 높단 말이야. 낚시 도구는 한 10개 정도 만들면 되겠지? 예. 맞아, 지금 새가 많아가지고. 여기 사슴이 한 마리 있던데, 아직도 있으려나? 에이씨, 없어. 집 앞에라도 사슴 한 마리 있으면 그거라도 잡아먹는데 말이지. 야, 요 정도나 있는데 무슨 등반이야. 아, 정신머리 없겠지. 고철 한 개당 바늘 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장 한 개당, 줄을 두 개 만들 수 있죠. 내장과 지금 고철도 꽤 많으니까,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열대 개는 만들 수 있을걸? 곰기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식물, 아, 저기, 뭐야. 생선기름보다 곰기름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세상에. 이제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단 말이지. 0.22 뭐 이런 거 남은 거 봐라. 아이씨. 사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냥을 하긴 해야 돼요. 저 낚시 바늘과 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줄이 만들어지지? 79, 78. 얘네들도 수를 해줘야겠는걸?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수리를 하자. 도구도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낚싯바늘이 3, 5, 15 15개 만들 수 있나? 밥 먹고요. 하루 버틸 수 있겠는데 이러면? 물이야 뭐 많으니까 뭐. 자, 낚시 바늘 만들어. 아 잠깐, 그 전에 예, 무거운 톱을 놓고요. 톱은 여기다가. 누구야? 여보세요? 네, 잠깐 전화가 왔어요. 자, 빨리. 자, 무조건 이상한 광고 전화 오면 회의 중이라고 해야 돼. 존나 있어 보이잖아? 백수라도 회의 중이라고 해야 돼. 자, 이제 줄 만들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낚시 도구를 이제 무진장 만들어야 돼요. 올라가. 낚시 도구는 핸드메이드란 말이야. 한땀 잘 다. 이거 하룻밤밖에 못 하겠는데 이거 나가자마자 사냥을 하든지 해야 되겠군. 야, 집에다가 무기 들고 오지 마라. 무장 강도 다니고.
낚시 도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못 만들어요. 예, 10분당 한 개씩. 한 땀 한 땀. 자, 빚어서 만듭니다. 존나게 만드는 거야. 한 번에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버린다. 아, 작살을 내버리겠어. 여기는 고기랑 고기는 전부 다 없애버리겠어. 뭐 얘는 밤에도 만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밤에 만들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네, 일단 10개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뭐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 됐어. 사냥하러 가야 돼. 밥 먹고 바로 사냥에 들어간다. 자, 일단 나무 캘 때 나무 지금 두 집 남았지? 두 집을 다 캐야 된단 말이야? 지금 급한 게 이제 고기란 말입니다. 아... 내 짬밥에 또 이게 늑대고기 먹기는 좀 그렇고. 어우, 잠깐. 뗄감이 조금 필요해. 어느 정도 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블랩의 5렙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안개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기 만약에 삼사슴이 딱 뜬다면 이제 뭘 걱정은 거의 없거든. 늑대고기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 뭐 고기 한 점 없나? 이제 사슴이 씨가 말랐어. 재앙이 온 거지. 그 재앙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제 사슴 젠 시간도 이제 늘어질 거고, 이놈의 붕괴 때문에 이제 초식도, 아, 토끼 제외. 네, 토끼는 그래도 자주자주 나와요. 근데 토끼 고기는 칼로리가 너무 없는 데다가 돌이 두 개. 돌은 항상 세 개씩 들고 다녀야 돼. 혹시 모르잖아? 아, 사슴이 없습니다. 토끼도 그때 잡아버려가지고 사슴이 없어요. 에이, 늑대고기나 먹어야지. 어쩔 수 없다. 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빨리 빨리. 지금 딱 분위기 보니까 곧 해가 뜰 것 같아. 이 게임은 늑대고기가 제일 맛없냐고? 제일 맛없지. 예. 날 죽이려 하는 놈을. 예. 곰고기는 맛있어. 곰은 좀 호구거든. 예, 늑대는 좀 잘못 걸리면 좀 이연타 맞고 막 이러면 좀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날씨가 애매한 게 지금 해가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성냥 하나를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간당간당 하겠지? 어, 너 바람! 어, 너 바람! 해가 떴나? 이래저래 성냥을 써야 됩니다. 아, 근데 나의 꿀자리에서 지금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에이씨.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예, 바람이 뒤쪽이 진짜 꿀자리인데. 자, 2시간 30분이면 다 꿇고도 남지? 자, 빨리빨리. 나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빨리 굽고. 네, 빨리 나무하러 가야 됩니다. 어, 늑대고기 꽤 많잖아. 50분이 남았어. 빨리. 먹어. 이 정도 고기면 나무하고 딱 되겠는데? 아, 또 왕건이를 뽑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뛰지를 못해. 자, 이제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늑대인데. 예, 저거 쳐들어오지. 저거 지금 냄새 스택이 지금 1스택이라 쳐들어오죠. 화살이 아까워서 제 주기가 좀 애매한데. 더러운 녀석. 나무란 나무는 다 해와야 돼. 근데 밤에는 또 나무를 캘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저녁이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 세 번째 집까지 다 털고 나면, 예, 낚시 이제 시작입니다. 낚시 5렙을 향해서. 낚시 5렙 찍었다고 해서 이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물론 나중에 위험해질 때 이제 낚시 들어가서 거기서 짱박 켜가지고 불 켜놓고, 낚시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름이 또 유한 자원이라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생선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또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제 무거워서 못. 이제 뛰어. 와, 저거 하나 들었다고 뛰지를 못한다고? 고기 무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름통도 두 통 들고 가야 될 거야, 아마. 기름 가득 채우려면. 생선기름이 실제로 효율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보통 곡물성 기름이 효율이 좋지 않나? 하긴 생선 구우면 기름이 참 많이 나오긴 나와. 야, 뚝뚝 떨어지지 마. 저 새끼는 또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막 타가지고. 야, 아, 저 돌머리 새끼 때문에 씨, 나 아까 화살 하나가 날라갔어. 자, 두 번째 집을 탈도록 하겠어요. 장소군. 오, 베개가 또. 망가졌어. I can barely walk with this much gear. 뭐 있는 건 없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뭘 시작도 안 했는데 밤이야.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진짜 씨. 어쩔 수 없지. 예. 네. 하룻밤 좀 또 자줘야 돼요. 물이 또 재수없게 666이야. 그때는 777이었는데. 자, 버티기 들어갑니다. 자, 버티기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닦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히 됐지. 싹 다 까발려주겠어. 하루 종일 지금 나무만 캐고 있어. 웬만하면 한 방에 끝내야 된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으면 요 정도 걸려 있으면 그냥 바로 이제 나무 다 때려 부시면 되죠. 너도. 아, 너도. 야, 나무 때려 부시는데 시간은 참 잘 가. 이게 나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 때려 부셔. 이 집은 끝났나? 아니지. 잠깐만. 너 뽀갤게. 요거 안 뽀개지네, 요거? 아, 요거 안 뽀개지네. 예, 네, 뽀갤게 이 집은 없어요. 와, 58.13. 이러면 뛰지도 못하고. 일단 옆집을 뽀개지를 못하거든? 옆집까지 뽀개가면 아마 걷지를 못할거야. 다시 낚시터로 가서 요거 놔두고 이 마지막 집을 탑니다.
음식도 보니까 딱 맞을 것 같아. 네. 저 원래 집도 부시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사실 집을 부셔버리면 쉘터가 없어지는. 근데 저 집, 저기는 다 동굴, 저기 동굴이 있어가지고 딱 필요는 없지만. 집 부시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 너무 허허벌판을 만들어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늦었나? 어, 야, 오늘은 미국 사는 사람 없냐? 아이씨, 미국 사는 사람이 없어. 아, 뭔 문자야, 이거? 어, 네, 커사오에서 문자 왔네요. 마우스 보내준다고. 아, 킹핀 구매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포기한 거고. 미국 사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미국 사는 사람이 없네.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이 없을까? 아, 마우스 리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달라고 했어요. 아까 기가바이트에도 제가 3080 Ti 그냥 달라고 했잖아요. 리뷰어들이 이런 게 좋습니다. 예. 달라고 하면 주거든. 대신에 이제 다음 리뷰를 잘해줘야지. 다음 리뷰를 또 잘해줘야 돼. 자, 이제 다 털 겁니다. 어, 이 집은 좀 털 게 많어. 예, 이런 구조의 집이 좋지. 책상 있는 집은 싹 털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쇼파까지 있어. 아, 근데 또 해가 지잖아. 아, 씨, 얼마 못 터네. 어, 안 돼요. 어, 안 돼요. 의자 하나까지는 좀 봐줘요. 34분이잖아요. 침대를 부실 순 없지. 아, 망했습니다. 네, 밤에는 도끼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집인데. 아, 식량도 지금 간당간당하네. 아, 또 시간 보내기로 해야 돼. 오, 쉣. 땡큐. 예, 굿. 베리 굿. 베리 굿. 딱 이때 이게 오냐. 제때 왔어. 아이고. 하나 더 있을 텐데, 뭔가. 오이씨, 듬바 할 뻔. 듬바, 듬바, 듬바. 자. 아, 라디오 어딨어야. 라디오 틀고 자야지. 이 정도 피로도. 아씨, 끝났네. 아니, 곡 다 듣기도 전에. 어, 저건 굉장히 클래식이라 저작권 안 걸려요. 249일째 밀실 공포증 위험. 네, 위험이지 걸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다 때려 부실 거야.
좋아. 자, 이러니 항상 비상식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라고 있는 비상식량이에요. 자, 밖에 바람이 불든 지랄을 하든 이제 더 털 게 지금 없단 말이지. 아이씨, 이거 못하나 이거. 아, 블라인드라도 좀 털어야 되는데. 일단 3시간 잡니다. 좋아요, 찾아들었어요. 자, 물을 먹고 낚시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출발! 오 마이 갓. 가는 날이 장날이 하고 더러워하죠. 에이씨. 지금 밀실각이라 가지고. 어딨지? 눈보라 때문에 네, 낚시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딨지? 아이, 짱나네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만큼 오지는 않았을 거야. 아, 이거 한치 앞도 볼 수, 낚시터 못 찾아요. 어, 낚시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오 마이 갓, 이게 있으면 여기 아니에요. 아, 이런 젠장. 어디서 낚시터? 하필 날씨가 진짜. 어, 낚시터 실루엣도 안 보여. 아, 이 풀이야, 풀이 보이면 안 되지. 어, 이건가? 어, 왜 없지? 유캔은 안 먼데. 야, 나 등바에서 죽어. 낚시터 어딨어? 오 마이 갓, 낚시터가 안 보여요. 오,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나 뭐야 이거, 낚시터가 없어. 여기 원래 두 개의 낚시터가 이어서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보여. 아, 이거 망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어, 잠깐만. 보물 내가 여기서 잡았다. 그럼 요 주변에 낚시터가 있어. 요 주변에 있다고.
저거 아니야? 여기다 내가 공을 뿌렸다. 뿌렸다. 이 근처에 낚시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돌아본지겠네, 진짜. 이 근처에 낚시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감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앞에 한 2m밖에 안 보여서. 어디야? 아우, 어디 있냐고. 지금 낚싯대 한 개도 발견 못했어요. 낚싯대 한 개라도 지금 밤 돼가지고 낚싯대 더 못 찾을 거야. 어, 이거 낚싯대다. 근데 이게 문짝 달린 낚싯대여야 되거든. 아, 문짝 달린 낚싯대가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일단 어쩔 수 없어. 살려면 일단 낚시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 문짝 없으면 안 좋은데. 문짝에 바람을 막아준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먹을 건 일단 괜찮고요. 아, 착착 좀 불어라, 진짜. 여기서 그냥 맛만 좀 보겠습니다. 더러운 거 이제 끝났네. 딱 4시간 시간만 해보겠어. 아우, 송어. 야, 안 잡힌다, 엥. 와, 이 난리 쳤는데 안 잡혔어? 예, 안 잡히죠. 아, 나 물 없는데. 오, 씨, 우럭 좋아. 바로 이거야. 이런 게 걸려야 돼. 이러면 스킬이 2시간? 바람만 불지 말아다오. 자, 이제 원래 본진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문이 달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와, 뭐야. 어제 헤맸던 곳이 바로 여기 있었잖아. 에이씨.
아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봤던 게 요건데 여기서 요 코너만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보였을 텐데. 요것만 피해서 봤네. 자, 괜찮아요. 자, 수많은 땔감이 있어요. 자, 시작하자고. 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엄청 모았다고. 주변이 좀 따뜻해져야 돼요. 좋아. 야, 그 여기서 살아야 돼. 자, 시작해 보자고. 아, 문 닫아야지. 예, 바람 때문에 안 됩니다. 뒤지도록 잡아야 돼요, 이제. 효율은 4시간이 좋아요. 좋았어. 일단 낚시 스킬을 빨리 올려야 돼. 낚시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아, 그지 같네. 네, 기름 만들겠습니다. 구우면 기름이 0.06씩 들어오잖아? 요게 쌓이면 예, 장난 아니게 들어온단 말이지. 야! 자, 물도 중간에 만들면서 계속 올려야 돼요. 2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시간씩 계속 한단 말이에요. The sun is setting. It's gonna be a lot colder soon. 와, 4시간 동안 한 마리도 한 마리 잡혔다. I'm not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네, 2시간은 잘 안 낚여. 최소 4시간 정도는 해야. 아, 안 낚입니다. 여기서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일단 낚시 스킬을 3레벨까지 올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해야 돼. 낙년어 좋아. 좋아. 어, 피로해. 피로하면 낚싯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4시간 37분. 난 여기서 막고 여기서 난 죽을 것이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됐어. 다
다시 시작이다. 뗄감은 얼마나? I can barely walk with this much gear. 다 뒤진 줄 알아. 아, 너. 부셔. 아, 죽도록 낚시, 날씨만 해야 돼. 낚시만. 잠깐! 탈 뻔. 이제 4시간씩 갑니다.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4시간씩 가는 거예요. 물도 꽤 만들어 놨고. 아, 터가 안 좋나, 여기? 예. 아, 터가 안 좋아. 심지어 미끼가 없어. 다시 4시간. 안 좋아, 안 좋아. 일단 뭐라도 낚이면 낚시 스킬은 계속 올라가니까 많이 잡히는 게 좋습니다. 초반은 그래요. 네, 차라리 송어든 뭐든 많이 낚이면 좋습니다. 기름 만들고요. 또 기름 만들고요. 천연 기름이거든. 고기가 무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먹는 거야. 어, 4시간이니까 더 붙여. 다시 시작해. 효율은 4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빡 돌면 6시간. 6시간이면 와, 잘 잡힌다. 잘 잡혀. 어, 다시 4시간. 좋았어. 와, 2렙에서 3렙 가는 것도 존나 빡센데 4렙에서 5렙 가는 건 진짜 지옥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기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시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기부터 먹고요. 그 다음에 일단 횟감들을 놓습니다. 어, 그리고 얘네들 막 꾸리고 다녀. 됐어. 자, 구운 건 구운 거대로. 자, 불 보고요. 6시간이나 남았어. 6시간 한번 돌려본다. 자, 피곤해 뒤지지. 그래도 가야 돼요. 피로도는 상관없어. 어차피 하룻밤 자면 또 채울 건데. 옛날엔 거의 무리를 여기서 많이 해가지고 늑대한테 한번 죽은 적 있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먹잠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다 넣었다. 4시간만 해주겠어. 그건 미션 때문에 무리하는 거고, 지금은 스킬을 올리기 때문에, 스킬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 좋아. 666이 걸렸어, 재수없게. 자, 그 기름 좀 만들게요. 3렙도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기름이 아마 넘쳐날 거야. 또 666이야. 오늘 좀 이상한데? 아, 약간 느낌상 좀 이상한데? 좀 어식장 좀 만들고요. 자, 문 닫어. 자, 준비해. 여기서 넌 살아야 돼. 못 나가, 너는. 네, 4렙 찍을 때까지 못 나가. 자, 5렙은 아마 거기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 고속도로. 여기 땔감이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땔감이 넘쳐나는 곳이지. 왜 자? 이 등지 봐라. 물론 키를 잘못 누른 제 잘못입니다. 4시간이에요. 자, 시작해. 자, 이제 우리 크게 크게 놀자고. 판을 이제 크게 늘려야 돼. 6시간씩 갈 거야. 거 참 효율 떨어지네, 거. 좋았어. 빨리. 와, 6시간 동안 두 마리 잡는 거야? 이렇게 효율이 떨어질 수가. 아, 이거 완전 망한 거죠. 아, 그러니까 4시간씩 해야 돼요. 또 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만 낚시를 해야 되고요. 낙년호 1066 좋았어요. 자, 물 만들고 낙년호 해서 이거 먹고. 낙년화가 일단 칼로리가 죽으니까요. 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4렙까지는 여기서 올려야 돼요. 에이씨, 한 마리 잡혔어. 3시간. 6시간? 6시간. 이제 낚시 레벨 5레벨 찍으러 원정 가야 된다. 좋아, 낙년어 좋아. 레벨이 낮아 놓으니까
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번에 효율 좋아. 어, 좋아, 좋아. 효율 좋아. 네, 요러면 이제, 낙녀들이, 어, 많이 주는데요. 기름 많이 줘요. 기름 많겠는데. 이것도 모르지. 빨리 먹을 건 빨리 먹고. 와, 역시 낙녀노야. 자, 무게가 너무 나갑니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자, 문 닫고 다시 시작을. 뒤지게 한다. 4시간. 요거는 밤새야겠는데? 어이! 6시간. 이거 아마 피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네, 피로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잠깐만요. 하나도 못 낚았는데, 이씨. 와, 한 마리도 못 낚았어? 오이씨. 네,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한 군데만 있어서 그런가? 네, 뭐든 잡혀야 돼. 일단은 레벨을 올리는 게 중요해. 네, 뭐든 잡혀야 돼. 역시 좋았어. 역시 4시간이 제일 효율이 좋아. 그렇지, 좋았어. 기름 만들고. 여기서 밥도 먹어야 돼요. 물도 먹어야 되고요. 이런 젠장. 이제 호수 낚시하고 4레벨 정도 되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효율이 안 좋아 지금. 봐봐, 4시간 동안 지금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다고. 에이씨. 그 나무를 무진장해 왔으니까요. 자,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아, 송호 580에서 610짜리 한 마리? 송호가 580에서 610짜리 한 마리가 잡기 힘든데, 지금 다 300, 400 나오는데? 쉽지 않은데, 그게? 네, 낚시랩이 올라가야 이게 좀 할만하거든요. 어, 밤이네. 일단 잡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있기만 하는데 안 질리냐고? 목표가 있으니까 안 질리는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질리는 거고. 목표가 없으면 질리지. 전투적으로. 야. 580짜리 송호가 낚일 수가 없어. 지금 386짜리가 나왔죠. 이것도 큰 거거든. 금방 못 올라. 아, 그럼 이게 533짜리가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어. 예, 533짜리가 지금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한 1렙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 낚시가 2렙이란 말이야. 지금 완전 응애지. 뭐 가능성 있어. 일단 4시간. 그러면 송어를 잡아야 되는데 1렙만 올리면 요것도 안 잡힐 때 또 뒤지게 안 잡혀요. 아, 426짜리예요. 어, 3렙 찍었어요. 이제 580 잘하면 나올 수 있어. 그럼 3만원 적고 저건 내 거야. 자, 3렙 됐어요. 3렙 단어. 여기서 죽을 각오로 해. It's getting dark out here. 아, 416. 580 이상만 되면 되는데요. 420. 449. 아, 아까 500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면? 아, 안타까운데요. 아, 퀘스트 후원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투네이션인데요. 지금 제가 투네를 안 끊어갖고 지금 키고 있어. 어, 퀘스트. 송송 낙송송? 송송 낙송송이라 이건 좀 쉬운데. 예. 아, 송송 낙송송은 오히려 쉬워. 예, 이게 송송 앞에 거하고 다 되니까 요거는 좀 쉬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딱 2만원짜리 미션 딱 좋아. 자, 지금부터지. 이제 중간에 낙만 나오면 뒤에 무조건 송송 둘만 나오면 땡인 미션이라 꿀 미션이에요. 일단 낙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이제 송이 나와야 돼요. 송 하나 나왔어. 537. 아깝다. 씨. 571. 아, 아깝다. 580이 나와야 되는데. 송송 나왔어. 여기서 낙이 나오면 I'm not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낙이 나왔어. 낙이 나왔어. 이러면 송송 둘만 나오면 2만 원 내 거야. 야야, 뗄감 갖고 와. 뗄감 갖고 와야. 뗄감 갖고 와. 어, 정의로야. 아, 고맙다. 야야야야야. 이제 송송 두 개만 뽑으면 돼. 괜히 낙 나오면 안 된다. 낙 잘 안 나오잖아. 송송 낙 지금이야. 송 뜨면 된다. 송. 송. 하나만 더 뜨면 된다. 송 하나만 더 뜨면 2만 원이야. 송.
송이겠지. 그렇지. 미션 성공이요. 자, 송송은 아, 쉬웠습니다. 예. 바로 한 방에 성공했어요.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기름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자, 송송, 이제 남은 미션은 송어 580이 넘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밖에 난리네. 어이씨, 추워, 진짜. 아, 그 많던 나무들이 다 어디 갔냐? 4레벨 찍고 해야 되는데. 네, 4레벨 찍은 일단 찍어야 돼요. 4레벨은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찍어야 580짜리가 나온단 말이지. 자, 여기다 10시간 한 다음에 보시고 4시간씩 저 580짜리가 나오면 돼요. 580짜리가 아447 아무래도 레벨이 지금 3이다 보니까 약간 힘드네. 4레벨은 돼야 될 것 같은데. 381. 네, 요건 망한 겁니다. 이거는 자 빨리빨리 먹어주고. 여기 무거운 거 무거운 거니까. 아, 물을 안 먹었네? 와, 한 마리도 못 낚았어? 어, 개판이네, 진짜. 네, 한 마리도 못 낚았어. 4시간씩 401칼로리. 아, 580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송어라서. 그리고 낚시 바늘이 한 개밖에 안 끊어졌다는 건 아이씨, 뭐야 이거. 아니, 아따 낚싯바늘 안 끊어진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 씨. 아, 지금 운영자가 들어와 있나 이거? 예. 네. 낚싯바늘이 한 개라. 아이씨,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괜히 얘기했다 뚝 떨어졌어 그냥. 어, 낙년호 나왔고요. 뭐든 나오든 나오면 좋은 겁니다. 아, 뭔 이상한 전기병. 와, 1446칼로리가 나왔어. 우와, 1490. 지금 낙이 연속 3 나왔어. 아, 4 나왔나? 오, 세상에. 아, 이거 좀처럼 보기 힘든 삼낙인데요. 네, 삼낙이네요. 오, 이러면 칼로리 개쩔지. 아, 두 시간밖에 없어. 다 넣어. 빨리 4렙 찍고 이동해야 돼.
오낙 산악이야? 송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션은 송이 걸려있어요. 485칼로리 580칼로리 넘으려면 4렙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어우 쌍마. 어우 쉣. 먹고. 아, 땔감이 그 많았던 땔감이 지금. 없어. 어떻게. 아, 4렙은 찍고 가는 게 딱 좋은데. 나 지금 방금 확인을 못했다. 막 4자가 먼저 보였던 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잘 끊어지는 거야? 516. 아, 짱나네. 580이 좀 힘드네요.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지. 넌 여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네, 피로도가 낮아지면 낚시줄이 끊어지는 확률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어. 땔감도 이제 거의 없단 말이야. 나 물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2시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잡혀요. 야,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아니 잠깐만, 얼마짜리인지 봐야지. 아, 417. 에이 쓰렉. 또 2시간. 어, 나 불 것도 없잖아? 580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효율은 4시간. 2시간 효율이 너무 안 좋아. 6시간 너무 길고. 그나마 4시간이 좋은데. 460칼로리. 아, 580칼로리는 4렙은 돼야 되겠네요. 4렙 돼도 겨우 480칼로리, 거의 100칼로리인데. 100칼로리나 차이가 나는데. 어, 너 4시간. 6시간 한번 굴려보자. 어, 제발. 와, 560칼로리, 아, 씨, 까비, 진짜. 아, 저 까비, 진짜, 씨. 405칼로리. 아이, 그 자체가, 진... 아, 어느 순간부터 저거 잘 끊어진다. 아, 이제 오로라 때문에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좀 세졌나?
여기서 자레 못 찍을 것 같아요. 땔감이 부족합니다. 땔감이 굉장히 많은 곳이 해안 고속도로란 말이야. 3시간밖에 없어요. 개처럼 하란 말이야, 개처럼. 그래, 석탄도 남아있고. 와, 572칼로리, 진짜. 아, 이제 8칼로리만 좀. 아, 짜증나네. 580칼로리가. I need to find a place to rest. 아, 445칼로리요. 아, 짱나네요. 단 8칼로리 때문에 지금. 453. 508. I'm not going to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Thank goodness.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539. 497. 택도 없지 지금? 4렙은 찍혀야 될 것 같아. 네, 낚시랩 4렙은 찍혀야 뭐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기름부터 좀 만들겠습니다. 뭐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어, 피로해. 꽂아야 돼. 여기다 넓게 흩뿌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쉬운데. 오 마이 갓. 노. 하지만 나에겐 석탄이 있다. 석탄은 훨씬 더 오래가지. 네, 석탄은 훨씬 오래가지. 어, 야, 이거 안 넣고 뭐하냐. 불 꺼질 뻔했다. 야, 다 넣었어. 와, 이거 석탄밖에 남은 게 없어. 원정 가야 돼, 이제. 원정 낚시 가야 돼. 여긴 이제 나무가 없어. 아. 큰일 났어요. 어, 이게 마지막 낚싯길인데요, 지금. 580짜리는 그러면 아, 또 안 잡히냐 이거? 435 버리고 550 아까 까비 까비. 와, 이거 한계가 있나봐. 550짜리는 안, 580짜리는 안 나오는 한계가 있나봐. 좀. 아, 517. 580 쉽지 않네요. 3렙이라서 423요. 오 마이 갓. 지금 여기 지금 없는데. 기름만 오지게 만드는 거거든.
7시간이나 남았으니까 다시 4시간. 와, 453칼로리. 요거 안 되지, 요거. 4시간 동안 지금 한 마리 잡은 거야. 485. 아, 또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일단 2시간씩 한 살짝씩 끊어서 해야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해요. 이거 2시간 할 때는 한 마리만 잡혀도 이득인데. 466칼로리. 안 돼. 안 돼. 야, 이거 치워. 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봐야지. The sun is setting. 야, 이 게임 미친. 난 낚시줄 5번 끊어먹은 것 같아. 6시간으로 간다. 526. 444. 아, 오늘 666에 444에 777은 없네. 427. 잡혀라. 499. 에이씨, 4시간밖에 안 남았어. 망해버렸어. 아, 젠장. 6시간. 아, 580은 3렙에서 너무 힘들어요. 빨리 4렙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4렙 못 찍을 것 같아. 427. 483.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아우, 젠장. 불 1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 아야, 이거 왜 먹어? 1시간 2분. 4시간, 4시간. 554! 넌 꺼져! 어, 온도 내려간다, 온도 내려간다. 야, 나 죽는다, 야, 야! 537, 야, 나 죽는다! 442, 야, 이 개새끼야, 야,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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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80이 안 나와서 570까지 나왔죠. 낙년호 1800.
1900에서 1900 사이 한 마리. 아, 예, 이동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42 칼로리인데 낙년어 세 개만 들고 가. 자, 갈 준비해. 이제 가야 돼. 아까 중천에 떴는데. 이제 해안 가면 580이 나올 수도 있지. 네, 나올 수 있어요.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곰침낭을 못 들고 가요. 이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거운 건 다 두고 갑니다. 빨리 접고 가도 되겠는걸? 아, 해안고속도로로 가겠습니다. 해안고속도로는 뭐 양쪽 동굴에 막 어마어마한 석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아, 짱나네, 진짜 느려서. 도끼도 새 걸로 들고 가. 아니야, 숫돌을 하나 들고 가자. 날씨 좋은 날에는 무진장 하여튼 그거 하는 거야. 어우, 저 전주 반이나 올라왔어요. 이제 가볍게 가야 됩니다. 탄 많이 들고 가야 되거든. 여기는 곰이나 늑대 안 나오냐고? 내가 씨를 말렸거든. 곰침낭이 3km니까 말이지. 아무래도 좀 그치. 네, 가벼운 거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 옷 수리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아, 뒤로 터져가지고. 빰빰, 빠밤빰, 빠밤빰빰. 어, 마약 소리야, 23개월. 그래도 고맙다. 와, 반피가 까였어? 회복도 쉽지 않겠구만. 안에 들어와서 낮이니까 수류도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도시락도 챙겨가야 되는데. 그럼 중간 지점에서 사슴을 하나 잡아먹고, 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반 이하로 떨어졌어.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마약돌이야, 8,000원 후원. 고맙다. 쿨한데?
난 저런 쿨한 애들이 좋아. 영광뿐인 상처다. 좋아. 옷이 어떻게 됐지? 일단 옷이 중요합니다. 다 아작났어요.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하지만 수선 레벨, 예, 수선 레벨 높기 때문에 와이씨 날아갈 뻔. 오씨, 예, 날아갈 뻔했다야. 와, 아 맞다, 옷 벗고 할걸. 오, 내 양말 봐, 한쪽뿐이 없는데. 어, 얘도 날아갔고요. 지금 다 날아갔어. 이러니까 야외에서 활동을 오래 하면 안 돼. 슬슬 이제 천이 없어지기 시작하는구만. 자, 나머지는 아침에 죽수리한다. 빨리 올라가. 자, 곰침낭을 버려. 어디갔어 내 곰침낭. 와, 기름 봐라. 오, 미친 기름. 86%면 뭐 괜찮고요. 내구도는 괜찮고요. 하여튼 기름 무진장 많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참. 내 등불 어디갔냐. 노노노노노노. 됐어. 자서 차나 먹고요. 10시간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 좋아, 낙년호 하나 먹고. 뭐 낙년호 하나가 2.2kg. 자, 이제 토끼 가죽 수리하죠. 토끼 시리즈, 사슴 시리즈 다 시리 아, 다 수리해야 된다.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아우, 사슴 가죽 빠지 아작나고. 됐어, 너도 수리. 공가죽이야 워낙 질기니까 괜찮은데. 됐어요. 그 다음 토끼 모자 어디갔냐? 어, 자 이제 칼 바꿔. 칼 내구도가 얼마지? 어 괜찮네. 도끼 내구, 도끼만 바꾸면 되겠다. 어 됐어요. 도끼만 새걸로 바꾸고 칼은 뭐 됐고. 망치를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을까?
무거운 건 들고 가지 않겠어요. 석탄이 있으니까요. 우리한텐 석탄이 있어. 아... 너무 많다. 스테로이드가. 에... 너무 많지? 스토리를 하나 들고 와야겠어. 됐다. 기름 좀 놔두고요. 딱 출발하기 좋은 시간이야. 자, 밥 먹고. 침낭 갖고 와야지. 침낭 갖고 와야지. 어, 개꿀. 침낭 하나 들고. 야, 쓸데없는 거 들고 있는 거 없지? 마린 성광탄. 좋아요. 요 정도면 딱 좋아요. 아, 이쪽이 아니야. 원정 낚시를 떠나야 되다니. 날이 좋아. 중간에 사슴 만들어서, 사슴 잡아서 도시락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너무 무겁단 말이야. 뭔 고기 하나에 3.1kg. 지금 40.21kg까지 줄였어. 화살은 거기 또, 예, 전초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망치 안 가지고 하고 있다. 망치도 2kg라 무겁단 말이야. 차라리 수도를 해서 갈면서, 예, 다 때려 부시는 게 낫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시간 내에 도착해야 돼. 어? 개다? 개가 한 마리 있다? 토끼 잡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토끼 잡았네? 지금 토끼 죽는 소리가 났어요. 개 같은 놈 저거. 저 있구만. 개 같은 놈. 해가 없어졌어. 아이씨. 어차피 지금 뗄감도 없어요. 아, 뗄감 있나? 이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네, 뗄감이 없습니다. 뗄감이 있어야 사슴 잡든 뭘 잡든 해 먹을 텐데. 베리 굿. 여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겠어요. 네, 도시락 만들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Oh my god. 오, 쉣. 오 마이 갓! 내 화살 하나, 진짜! 아, 내 화살, 아, 씨. 도시락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돌아올지 몰라. 어? 아 뽀뽀? 아 저 새끼 못 잡겠다. 지금 가는 길이 가는 길에 어 사슴을 잡아서 죽여야겠어요. 급해요. 아, 제대로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옆구리에 맞았나 봐. 어, 짜증나. 아사는 안 하지. 예, 또 사슴 나오는 곳이 무조건 있습니다. 예, 두 마리 나오는 곳이 있고요. 댐 근처 가면 사슴 세 마리나 아니면 한 마리는 거의 뭐 고정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슴 한 마리가 없어요. 아이씨 왜 없지? 아 뭐 괜찮아 뭐. 어, 넘어가서 있으면 되지. 아, 개꿀. 개꿀? 개꿀? 아, 사슴이 한 마리도 없어. 아, 사슴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진짜. 어쨌든 도시락 채워야 되니까 그쪽에 사슴이 두 마리가 무조건 있어.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아놓고. 아니지, 두 마리 다 잡아둬도 되지. 무스는 지금 뭐 해안구 속도로 해서 무스가 나오면 먹을 거 걱정 없긴 한데, 해안고속도로에도 제가 무스 해안고속도로에 먹을 거 진짜 많을 겁니다. 아마 해안고속도로에도 마트를 차려놨어요. 얘는 고기만 먹고 커온 놈이란 말입니다. 자, 넘어왔어. 여기서 사슴 두 마리를 잡는다. 여기서 동굴에서 1박을 한 다음 도시락을 챙겨서 해안 고속도로로 가는 거야. 그것이 나의 계획이지. 어이야, 어이야, 야, 야. 어, 보랏빛 수구가 고맙다. 그럼 막 변환책 쓰면 되지. 야, 오늘은 미국 사는 사람 없냐? 아이씨. 오늘 같은 날 미국 사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사슴 어디 갔어? 어, 나 도시락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달 전까지 폴란드에 살았다고? 아, 폴란드만 안 돼. 미국에 있어야 돼. 미국 사람이어야 돼. 아,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 사는 사람. 야, 여기 얘네들 다 어디 갔냐? 여기 사슴 두 마리 어디 갔어?
여기서 먹을 거 못 얻으면 네, 망하는데요. 낫다 소리. 어디 갔냐? 여기로 갔지. 저놈을 잡아야 한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았어. 이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어. 아이 진짜 돋보기 못 쓴 날이네. 안 되는 날이잖아. 야야야 왜 움직이면서 화살을 쏘는 거냐고? 아니 앉아서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얘를 해먹고도 남... 오! 실하다! 오이 실해. 32분이 걸리니까 28분에 좋았어. 이거 먹고요. 가고 물은 얼마나 있지? 오케이 물 많아. 자, 물 먹고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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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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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어, 쌍나. 백감이라도 조금 예, 주워가야죠. 어차피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됩니다. 식량은 어느 정도 얻었고요. 너 뭐 깃털 없냐? 이 새끼는 깃털도 없어. 자, 어우.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자, 여기다가도 전진기지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 좋았어.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죠? 먹을 꽤 많은데. 자, 필요함을 최대로 올려놓은. 그렇지. 아침에 출발하면 좀 추울 것 같은데 일단 풀빛 채웁니다. 피가 찼어. 근데 아침이라 너무 추워. 좀 더 버티고 나가는 게 좋은데. 넌 하루에 일어나면 2kg씩 먹냐? 아, 나 뭐 이런 애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됐어. 이제 출발 준비. 아,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야!
아이씨, 또 못 나가잖아. 여기 또 하루 종일 부른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와, 더러운 놈들, 진짜. 하루 종일 불었어. 네, 물도 얼마 없는데요. 자, 빨리 해안고속도로 이동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 있어 임마. 세 덩이나 있는데 지금.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오씨, 떨어질 뻔. 아,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끝나지. 떨어지면 그냥 260일이 날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 해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돼요. 까마귀 철로포 여기가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해안고속도로 가기가 자꾸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 빨리빨리 이동합니다. 빨리빨리. 온도는 딱 괜찮아요. 지금 시간에 온도가 딱 괜찮을 때란 말이에요. 땔감을 많이 구해야 되는데 양쪽 석탄을 이제 다 가져와야 되니까 준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유, 이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운 데가 여기야. 빨리 어둠이 온다. 아, 또 맞바람이야. 여기가 제일 그저 곳이지.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난단 말이야. 삐끗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10볼트 왜 안 죽냐고? 보통 뭔가 하나 없는 놈들이 오래 살더라. 38광땡이 내복 하나 없었죠. 예.
얘 지금 양말 하나 없죠. 꼭 이런 놈들이 풀템 아닌 놈들이 꼭 하나씩 꼭 오래 살아. 저기서 떨어본 적 있냐고? 일부러 떨어진 적은 있어도 그냥 삐끗해서 떨어진 적은 없어. 일부러 동사 걸렸나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한번 떨어져 본 적은 있지. 자,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데서 석탄 한 개씩 주던데. 주당식량은 조금 챙겨가야죠. 석탄 한 개만 주면 좋을 텐데. 가지가 별로 없단 말이지. 여기 있는 거는 부득이제를 안 파먹었네? 해지기 전에 어쨌든 도착은 했어. 곰 개울가 야영지 근처에서 곰을 한 마리 잡고 갑니다. 이왕이면 곰 가죽 하나 갖고 가는 게 좋지. 그러려면 뗄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지 몇 개밖에 없단 말이야. 야영지 왔어요. 하지만 블랩이 5렙이니까 가지 몇 개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여기서 다 뜯어진 양말이 안 나올. 일단 공 한 마리 먼저 잡겠습니다. 맞바람 진짜. 너무 싫어. 곰이 어디 있는지 추적부터 먼저 하고요. 해가 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요. 주변에 곰 발자국을 찾아. 여긴 없어. 눈 오면 발자국이 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금방 지나갔던 건 발자국이 별로. 뭐 이 정도는 뭐 발자국이 꽤 오래 남아있어요. 아니면 육안으로 찾거나 소리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소리로 찾았어요. 너하고 지금 맞다리 뜰 때가 안 돼가지고 문 잡으러 가야 돼 이 새끼야. 찾았어. 나 좀 어리버리하네. 컴온! 야! 컴온! 한 두 발에 끝내주지. 미안하다. 세 발 좀 써야겠다. 빠야! 자, 바람이 거지같이 부는데 죽은 위치가 진짜 거지같습니다. 죽은 위치가 거지같아요. 지금 불을 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는데? 네, 이 정도 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곰 시체를 이용해서 막고. 온도를 갖다가 인장 올려준 다음 물 두 개를 올려놓고 밥을 먹은 다음 10km를 또 10km를 됐어요. 본이냐? 44분 10km. 아, 8km씩이지 이러면. No! 아, 그래도 익혔어, 씨. Oh my god. 예, 네, 그래도 많은 걸 얻었죠. 깔끔했어. 꼬마 삼집까지 가서 꼬마 삼집에서 잔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꼬마 삼집이 하여튼 근처에 있을 거야. 전초기지로 간 다음에 화살을 좀 더 만들고요. 봤어요. 홍화 3집 중에 아마 끝집이 침대집일 거야. 집이 침대가 있을 텐데. 오케이. 찾았어요. 일단 곰가죽을 말리고, 사슴부터 먹고요. 물 먹고요. 딱 10시간 자면 아침 되겠네. 쟁일 보러 와주. 됐나? 야, 오늘은 미국 사는 사람 진짜 없어? 아, 왜 미국 사는 사람 없냔 말이야. 고, 고, 고. 이 팔레트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막 하면, 어우. 와, 온도 봐라. 몰았다. 야, 야, 곰. 곰 안 갖고 왔어, 이씨! 내 곰. 아, 내 곰을.
고기는 일부러 거기다가 어차피 지나갈 때니까 나중에 없을 때 그냥 먹으면 되고요. 저렇게 빨리 파놔야 제가 리젠 시간에 빨라진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썩게 놔두면, 근데 눈보라가 있어서, 네, 눈보라 때문에 금방 날아갈걸? 아, 그 미국에서 하는 글카가 지금 700달러가 할인하고 있어. 이틀 만에. 그래서 취소를 기가 막히게 했지. 아, 사슴 잡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집 가는 게 우선입니다. 집에 빨리 가 정비를 한 다음 석탄 가지러 가야 돼요. 중간 컨테이너 광산은 들어갔다 재수 없으면 못 나오기 때문에, 예, 아사에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건질 게 별로 없단 말이야. 한참을 더 가야 되겠구만. 예,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도 여길 지나서 한참. 여기 맵이 꽤 넓단 말입니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추웠나? 시간대가 아침인가라서 그런가? 저기도 사슴 있고, 와. 뺄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냥을 해도, 뭐, 하지를 못해. 본진에 가면 일단 먹을 거는 넘쳐나니까요. 저기 서 있는 기둥들은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넓으로 틀어놓으면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모아놓은 거 아닐까? 이게 더 빡세겠는데 근데? 저 등신은 지가 알아서 지금 저승사자 만나러 온다. 아, 이제 중간에 사슴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아, 여기는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사슴이 많이 리젠이 돼서 먹을 건 많겠네. 어차피 해안곰 한 마리 잡으면 근데 무수가 여기 딱 뜬다. 아, 그럼 좋지. My fingers feel numb. 사슴한테 가라요. 저 사슴한테. 사슴이 맛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네 발 달린 걸 먹어야지. 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꼬였나? 꼬여라, 꼬여라, 꼬였다. 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등신 저거 또 못 잡고 앉았다 저거. 아이고, 예, 제가 저 못 잡아요 저거. 저 못 잡습니다. 예. 나도 못 잡고 쟤도 못 잡은 거야. 에이, 등신 저. So cold. 자, 일단 이쪽 주변에 있는 늑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이, 갑자기 씨발, 나도 깜짝 놀랐단 말. 만약에 제가 덤볐으면 당했을 거야. 예, 언덕이라 저도 못 봤어요. 지도 놀라고 나도 놀란 거야.
자, 여기도 전초기지를 만들어놨으니까 자원 걱정은 없이 물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자, 뭐 먹을 거 많죠. 여기 막 그냥 마트 만들어놨어요. 자, 분과죽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기다 놓고 분과죽이 두 개가 있는데 낚시 도구를 좀 만들어야겠어. 커피도 있어요. 됐어. 화살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화살 어딨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화살대를 일단 만들어주고. 이 난이도에서 폭탄 따위는 필요 없어. 됐다. 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중고활이네. 내 활 내구도가 얼마지? 65%. 어차피 여기 활도 만들 수 있고 천도 많으니까. 지금 천이 몇 개죠? 너무 많습니다. 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고 가. 시발놈이 깜짝 놀랐다. 야, 아, 딱 좋다. 야, 새끼, 잠깐만. 욜로 끌고 오면 되겠네. 욜로 끌고 오면 되겠어. 아, 그럼 저럼 쉰단 말이지. 뿅. 이 새끼가 어딜 도망가. 마, 안 부러졌지. 마, 기다려. 이빠 자식아. 한 사람이야. 그 똘마니 뭐지? 아, 집 주변에서 고기 엄청 캐려고 했더니 저게 아주 발라레까지 가려고 그러네. 아, 넌 그냥 꺼져 임마. 형 지금 저기 발라라까지 간 저 곰 잡으러 가야 돼. 어디 갔어 이놈. 저기 저거 아니냐 저거? 저놈인데? 곰은 물에 빠져서 죽잖아. 아, 저기 있다. 아, 내가 유리한 위치로 데리고 와서 얘를 죽이고 고기를 흩뿌려 놓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겠지 말입니다. 야, 어디가? 야, 피 질질 흘리면서 어디가 이 새끼야?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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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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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 네 친구도 같이 있거든. 야, 이 개새끼야! 어우, 죽어도 이상한 데서 죽었어. 이씨, 하긴 대가리를 전통으로 맞았으니까. 아이, 진짜. 앞으로 나란히
온 세상 어른들이 나란히만 하면은. 아, 애기네요. 애기네. 근데 곰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 이 근처에 있어.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0.6은 놔둔다. 이상하잖아. 컴온. 이게 눈보라가 불렀을 때 아이 킨 건 안 되지. 날 살려줄 거야. 툭트가 나오든 말든 죽여버리면 되지 뭐. 안 돼요! 아직 저에겐 할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좋았어. 바람 방향이 아주 좋았어. 곰이 다 참아가줬어. 저 피로도 작살났습니다. 근처 어딘데? 그 근처 어디 실루엣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앞으로만 계속 가면 바다에 빠진단 말이야. 이쯤에서 꺾는 게 맞는데 이쯤에서 꺾으면 아마 낚시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낚시터를 지나면 올라가는 곳이 있을 거고 그 올라가는 곳을 지나면 집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낚시터를 말하는 거야. 낚시터 문을 잘 봐야 돼. 이 낚시터 문의 방향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저쪽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 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쉘터를 빨리 찾아야죠. 저기가 저 불빛이면 여기가 맞는데. 슬슬 보여야 되는데. 이 낚시터가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이 낚시터 옆인가?
헤매면 안 돼요. 저 불이 꺼지기 전에 방향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거 근처란 말이에요. 뱅글뱅글 돌면 안 돼. 분명히 넌 그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았다. 그렇지, 저 불이 큰 도움이 됐어. 올라가서 자면 됩니다. 어? 씨밤 여기 어디야? 아니 세상에, 아 일로 오면 어떡해. 아 완전 망했죠. 예, 이쪽이 주유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차를 만났다는 건 주유소하고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온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걸로 쭉 가면 주유소가 어차피 나오고, 이 날씨에는 뭐 무스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늑대는 없어. 사슴도 없단 말이야. 무혈 입성이지. 피가 좀 깎이겠지만 일단 도착만 하면 잠자면 그냥 피 다 차니까 상관없어요. 야 먹어 이거. 무게라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돼. 팔 접어. 저 사람 늑대 없어. 다 왔어. 여기야. 저 표지판 보이지? 잘 찾아왔구만.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해늑은 상관없죠. 해늑은 눈보라 불러도 덤빕니다. 하필이면 해늑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좋대 진짜. 시야 확보가 안 된단 말이야. 제대로 당하지 이러면. 낮도 아니고 밤인데 이러면 큰일 나죠. 자, 그래도 자원을 또 네, 가지고 왔습니다. 됐어. 자, 분가죽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분가죽이 지금 너무 남아도는데. 거기다가 갖고 왔어요. 아주 기분 좋게 풀피로 일어날 수 있겠어? 물은 앞에 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네, 당분간 안 만들어도 되고요. 어 no. 265일째입니다. 시간은 빨리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낚시 에피소드 1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에피소드 2는 내일 하는 걸로 하겠어요.